그쯤에 승재가 다니던 학교에서 심리 검사를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. 승재는 이걸 굉장히 성실하게 임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심리 검사지를 잘 풀었대요.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거죠. 중학교 때부터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겪어서 우울증이 생겼다는 거를 이때 선생님이 알게 된 거예요.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담 선생님이 이 승재를 따로 불러서 1대1 상담 면담을 했습니다. 승재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.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불렀나 봐요. 너 같은 애들이 난꼭 자살하더라?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충격이 받아가지고 진짜 전화를 해야 되나? 막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전화를 해야 되나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막이 생각이 드는데.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너 같은 애가 꼭 자살하더라라는 말이 적절했을까? 선생님도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했으면 어땠을까?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. 맞습니다. 어쨌든 엄마는 이 계기로 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. 사회복지과를 가면 아이들의 그런 것도 보고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겠구나 하고 갔어요. 그래서 좀 감정을 살피려고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또 환기라고 하죠. 환기 이렇게 좀더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디서 좀 치유되거나 힐링될 수 있는 그런 환경, 그래서 여행도 그래서 이제 일본도 가기도 한 거고, 그렇게 여행도 가고, 산에 등산도 가고. 어머니가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. 그래서 승재도 어머니의 노력 때문에라도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니었어요. 승재는 자기 휴대폰 메모장에만 자기 속을 털어놨어요. 유서를 쓴 거죠. 승재야, 우리 국수집 가서 국수 먹을까? 엄마, 나 배부른데. 아이, 배불러도 같이 먹자. 아, 그럼 햄버거 어때? 응? 알았어. 그래. 가족들과 함께 웃는 순간에도 수십 번 속으론 작별 인사를 했던 승재. 핸드폰에 빠져, 산에 빠져, 살아. 엄마, 이거 봐봐. 이거 예쁘다. 예쁘지? 야, 이거 너무 웃긴다. 얘 왜? 누구야, 얘 누구야? 부모 입장에서는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에이, 핸드폰 하니? 라고 했을 텐데 이게 승재 같은 경우는 정말 집에서의 생활과 학교에서의 생활이 180도 다르니까 가족들이 알아차리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. 아주 그랬을 것 같아요. 집에서는 엄마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수다 떠는 그런 애교 많은 아들이었어요. 학교에서 내내 가해 학생들에게 시달리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지칠 법한데,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. 엄마들은 약간 첫 아이에 대해서 약간 첫사랑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이렇게 같이 비 오느라 가면 우산 이렇게 씌워주고 엄마 이쪽 이렇게 어깨 이쪽이야. 여행 갈 거나 뭐 그러면 가방 제 가방 대신 들어주고 엄마 무겁잖아. 내 가방 대신 아 옛날 제가 클 때만 해도 막 이름 앞에 이렇게 뭐 똥자를 붙이면 좀 오래 산다 뭐 그런 말들이 어르신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똥 뭐해 막 그런 말 얘가 뭐가 될까 뭐가 될까 뭐 학사 뭐 하세요 선생님 뭐 그림 그려 막 이렇게 끼적거리거나 그럴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어머니가 너무 밝게 얘기하시니까 그 행복했던 순간은 밝게 기억하시니까 그게 더 애처로운 것 같아요.
참아주세요. 아, 네. 아, 네.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가 그래서 오래 살라고 좋은 직업 가지라고 똥제 정 박사님 이렇게 불렀대요.